아빠 얼굴 좀 하얗게 지리지 않았니? 야, 먹어. 아, 찍어줄게. 먹어, 먹어 좀 봐, 먹어. 이거 약간 기념적인 날이네. 아, 진짜 똑같다, 씨. 진짜 똑같다, 씨. 아, 되게 뜨다. 아, 그냥 좋게. 그냥 이게 먹어주시는 거겠죠? 그러니까요. 이제 내려, 이제 내려. 안 되겠다. 오,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얼굴이 막, 얼굴이 빨개졌어. 아, 미안해. 지금 아직까지 숙소로 가고 계시는 거죠? 네, 아직도 가고 있는 거예요. 와. 어, 여긴가 보다. 와. 일부러 이제 차로 못 오게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. 안에 순환차, 등기차는 있고요. 승용차는 안 되고. 들어왔어? 같이. 들어오세요. 아, 여기구나. 이게 지금 방 내부구나. 침대 없어? 화장실. 그냥 심플하네요. 침실 두 개. TV도 없고 아빠 시원한 물 좀 먹이려고 그랬더니 응? 얘 나와봐. 이 방이 중요하냐? 얘도 오면 밖이 훨씬 더 좋지. 와 대박. 와 시원하다. 진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다. 가슴이 아무도 90분 하게 못 터지는 것 같아. 충전해놨어. 난 안 터져서 아예 나 꺼내주다 안 돼? 안 되는데도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어디 되겠지 그러고. 뭘 무조 가져와. 여기서도 물 갖고 오래요? 아, 진짜 너무하시네요. 아, 진짜 그게 이제 됐어. 이제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또 그 말 들으면 또 떠나줘요. 여기 물 대령했사옵니다. 땡큐. 아, 좋아. 아, 여기 너무 좋아. 나는 진짜 여기서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밥 먹고 하고 낮잠 한 잠 딱 자면 진짜 좋겠다. 그야말로 힐링이다. 아빠는 여행 오잖아. 정말 갑자기 보면 아빠가 없어졌어. 얘 어디 갔니? 그럼 여기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파악을 하는 거야. 여기도 한번 지금 오늘 저게 아까 지도 보고 그러니까 지도 혼자 보고, 나와서 다 보고 지도 보면서 다 둘러봐. 아니, 그러니까. 그래서 어디 그거를 다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하고 우리를 데리고 오면 자기가 소개를 다 하는 거야. 저희 남편도 아침에 새벽에 사라져요. 그럼 주변 맛집을 다 맛집을 다 아는구나. 외워갖고 온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데리고 다니면서 마시는 거. 아, 원장님 나가시는 거예요, 그래서? 어. 시설하고 어. 주변 사전 답사하러 왔네요. 나 저 집 한 입장 다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신나셨네, 신나셨어. 이렇듯. 여기로 올라가면 다시 숲속동이고. 그렇지. 여기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네. 이야, 위치 파악 다 하시고. 공기 좋아. 저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? 한번 볼까? 식당이 여기 밑에 있고. 혼자서 잘 노시네. 잘 놀아요. 안 돼. 핸드폰 안 되네. 여기까지. 됐다 그래.